마음이 생겨야 구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잘 안 줘요. 그 다음에 꾸님이 음식이 궁금해요. 제 최애 음식은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면 중독이에요. 그냥 뭐 근데 특히 면 중에서도 국물 없는 면, 파스타라던가 뭐 짜파게티, 비빔면 이런 거 좋아하고, 따끈한 국물이 있는 면은 많이 안 좋아해요. 따끈한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막 국밥도 밥 말아 먹는 거 안 좋아하고, 우동도 솔직히 먹으면 비빔 우동을 먹거나 좀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차가운 물은 좋아요. 냉면이나 밀면 같은 거나 뭐 모밀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필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가치관은 지금부터 생각해볼게요. 가치관이라는 게 좀 포괄적이라서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로 경제적인 생활하면서 살고 싶고, 뭐 당연히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제 정체성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ASMR이면 ASMR 이런 식으로 그게 내 정체성이고, 당연히 다른 거 하기 싫은 것도 하겠지만 그것도 내 정체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만 넌 알 거예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를 뮤지컬과를 갔다 하면은 무조건 뮤지컬 관련된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좀 확고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이유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냥 삶에 이유가 없는 느낌이에요. 전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아직 어려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정신 못 차렸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하면 된다였어요. 하면 된다. 닉네임이 카필라인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유림님이 제년명이 카필라인 이유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민키루님이 카필로는 무슨 뜻인가요? 이름 정확히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루님이 닉네임이 카필라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카필라는요, 그 비하인드를 유튜브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배우 고경표 있잖아요. 배우 그 고경표 인스타 아이디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7년? 8년? 아니다, 6년 전에 고필러였어요. GOPULAR 고필러인 걸 봤는데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름이 가영이거든요. 그래서 가필러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GABULAR로 가필러로 따라했는데, 제가 그때 본 아이디가 가필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G를 하나 더 붙여서 가필러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별명이 가이이기도 하고, 김가이가 제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가필러로 만들었는데 가필러의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호다닥 만들었죠. 그래서 제 인스타 아이디가 GGA로 시작하는 가필러는 제 본계고, GA로 시작하는 건 제 슬라임 계정이에요. G가 앞에 더 붙은 거 있거든요. GGGA 필러, 그건 제 춤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나요?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정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읊어볼게요. 맨 처음 좋아한 건 신화. 신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데, 다블로도 정린의 친한 친구의 사연 보내가지고 신화 콘서트 갔었고요. 근데 그땐 너무 어려서 덕질이라기보단 그냥 막 신화 하트 엔디 춤, 아니 엔디 하트 춤 이런 거 그냥 보고, 연애 편지 보고, 막 전생연분 보고, 그냥 나 저 오빠 좋다 논스톱 보고 저 오빠 좋다 그냥 이런 거였고, 그 다음 블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다시 올라와서 알살다 브루드 스워너원 안녕섭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슈퍼주니어 제이크덕 했다가 요즘에는 또 최근에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간중간에 말 안 한 사람들 있는데 뭐 제국의 아이들 엠블랙 비스트 뭐 모델들도 좋아했고 아이돌만 물어봤으니까 아무튼 중간중간에 계속 좋아했어요. 그냥 계속 좋아했어요. 그리고 강희님이 ASMR 영상 찍으며 얼굴 공개하시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전혀 안 부담스럽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나서고 무대 앞에 서고 나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또 관종이라서 더 유명해지고 싶어요. 슈퍼스타가 꿈이에요. 롤플레이 계획 있으신지 제가 이게 막 까불고 나대니까 롤플레이 같은 거 하면 잘할 거라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그 달려요. 장장 능력이 달려요. 장장력이 없어서 롤플레이 하면은 좀 톡톡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대본을 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제 뭐 짜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ASMR 채널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남들이 잘하는 거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보여주자. 특히 내 특기 장점을 극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라서 분명히 롤플레이 할 생각은 무조건 있지만 강님이 ASMR 이런 것처럼 막 되게 전문적으로 인류학자처럼 할 자신은 없어요. 그다음에 추천한 장품 탑3 기초템 색조템 기초템은 저는 아토베리오 맞나? 아무튼 아토피 관련된 거 피부과에서 준 거 쓰고 있고요. 세타필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비지오게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조템은 저는 겨울 베일이라서 색조를 얹을수록 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덜어냈고 조금 바르는 거는 이제 입술은 롬앤의 비그비그 그 다음에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 고구마 레드 이게 제 입에 딱 맞더라고요. 그 두 개 정도 대장오면 아까 얘기했고 달성하고 싶은 구독자 수는 뭐 높을수록 좋겠죠. 막 그렇게 목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 뭔가 다음 목표인데 2만 명 되면은 부모님한테 안마의자 사서 효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만 명 지금 2만 명에서 부모님께 안마의자 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 소원 갱이님 고마워요. ASMR 관련 질문들이에요. 아래 콧소리가 더빠르라서 코를 다보고 얘기하라 할까봐요. ASMR로 주제를 바꾸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슬라임 채널이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는데 원래는 슬라임 리뷰 채널이었거든요. 제가 꽤 오랫동안 취미로 슬라임을 리뷰했는데 이제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슬라임 리뷰 유튜브를 1년 7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1번은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게 제가 좋아하는 일로 전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하는 게 저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일단 슬라임 유튜브 시작한 것도 슬라임 그렇게 좋아하면 유튜브를 해서 돈이라도 벌어라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건데 저는 슬라임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거지 슬라임을 리뷰하거나 일단 어휘력도 달리고요. 리뷰하는 어휘력도 달리고 슬라임에 대한 그런 영상을 찍을 거면 편집을 예쁘게 좀 잘해야 돼요. 근데 편집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일주일에 한 개, 무조건 한 개 이상 영상을 1년 7개월 동안 올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영상 하나를 찍을 때 슬라임을 다섯, 여섯 개는 사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인데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이거는 아까 말했고, 구독자 100명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구독자 100명은 제가 인스타에서 조금 유명한 슬라임 인플루언서여서 좀 구독자 500명까지는 그냥 바로 모였었고요. 1000명 몇 개 올리고 나서 1000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 명은 진짜 힘들게 됐어요. 중간에 ASMR로 바꾸면서 원래 구독자 수가 5,800명이었는데 3,800명까지 떨어졌어요. 2,000명이 줄었다가 다시 그 5,800명을 ASMR로 넘었을 때 진짜 너무 감사했고 뿌듯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내 ASMR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 만약 실버 버튼을 받는다면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은 건 모두 다 저희 파프리카들 덕분이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카펠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혼자 살고 있고요. 반려동물 키우고 싶지만 예전에 어떤 지인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 뭐 고양이를 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요. 제가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떠나보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바보 같죠? 전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해요.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인 능력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서 취미가 무엇인가요? 제 취미는 휴대폰 게임, 꿈의 정원이랑 메이크업 프로젝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랑 진짜 저 취미가 그냥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데 또 말하자니까 너무 사소한 거라서 뭐 슬라임 만지기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기, 친구들이랑 놀기, 뭐 노래방 가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좋아하는 아이돌.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 이 드디어 얘기할 차례가 왔네요. 좋아하는 아이돌, 맞아요, 아이돌 출신이에요. 바로 블라이드 더 스카이의 환희입니다. 지금 제 채널 보는 연령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환희를 알지만 아이돌이었던 건 모를 거예요. 저도 블라이드 더 스카이 세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저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세대긴 한데 그냥 갑자기 꽂혔어요.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지금 진짜 미친듯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환희 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하는 게임은 아까 말했어요. 핸드폰 게임으로 꿈의 정원이랑 메이크업 프로젝트 진짜 열심히 합니다. 꿈의 정원은 말렙이요, 말렙. 그 다음에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 재림이 곡은 어디 갔어요? 에? 미옷민. ASMR 고인물 같은 바이브가 나오는데 맞아요. ASMR 고인물이요. 평소 즐겨듣는 유튜버. 저는 해플리님, 캔디잼님, 그리고 요즘에 외국 ASMR 하는 분 중에 바이올렛님이라고 있어요. 바이올렛님이랑 주디스님이랑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봐서 못 고르겠어요. 근데 최애를 고르면 무조건 캔디잼님. 그 다음에 ASMR 인문계기는 제가 슬라임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도마님이랑 데이나님이 슬라임 ASMR을 올리셨는데 그거 보고 ASMR 입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임 사고 싶은데 고안당하고 착한 가격에 잘 사는 법 추천 마켓. 제가 지금 마켓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빈장 슬라임, 슬라임 국. 근데 너무 좋아하는 마켓 많아서 비아 슬라임, 연치 슬라임. 요 정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1만 명 축하드려요. 카펠러님이 제일 좋아.
좋아하는 SM은 저는 입소리랑 시각적 팅글 같이 오는 거, 시각적 팅글과 같은 그 싱크가 만든 소리들 이런 거 좋아해요. 언제부터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글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다음에 전체적인 ASMR 재능, 전체가 ASMR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댓글 쓰고 다녔거든요. 겐지잼님 전체 만재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니즈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원픽은 겐지잼 선호하는 ASMR. 아까도 말했죠. 입소리랑 시각적 팅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여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ASMR. 이거 팅글을 어떻게. 이것도 제가 그냥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꼭 무슨 ASMR 좋아하시나요? 입소리. 시각적 팅글. 아, 그리고 연예인 ASMR도 좋아요. 그런 거. 팅글 인터뷰 같은 것도 좋아하고. 연예인 ASMR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이랑 친해야 안 구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예인은 저한테 익숙하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에 물들려요. 그 유튜브를, 그 ASMR을 보게 돼서 더 편안하고. 아, 그리고 수다 ASMR도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도 재밌고. 언제부터 ASMR 지켰다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한 7, 8년 전 진짜 ASMR에 막 이랑이님, 미니유님, 도마님, 빅스범님밖에 없을 때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정말 해야지만 하다가 이제야 시작한 거죠. 되게 늦게. 좋아하는 ASMR 유튜버 있나요? 네, 아까 다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트리거, 시각적 팅글, 새로운 마이크를 산다면. 저는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로데라고 하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더 넣을 수 있는 로데 마이크랑 3D오 사고 싶어요. 근데 3D오는 제가 막 귀청소를 주 컨텐츠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로데 이렇게 해서 수다 떨거나 이팅 하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마이크와 팅글, 저는 다스캠 좋아하고요. 그냥 뭐 솔직히 마이크 많이 안 가려요. 근데 그거 알아요? 3D오 말고 3RLD 뭐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팔았던 마이크인데 3D오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김호영이 달려있는 것도 네모난 거 있거든요. 그거 좋아하는데 안 팔더라고요. 팔면 사고 싶어요. 인생 책은 요즘에 받은 책은 역행자입니다. 이름 뭐였지? 자청. 자청의 역행자. 마이크가 자꾸 찌직거리는데 신경 쓰이시죠? 저도요. 즐겨보는 ASMR 채널 얘기했고, ASMR을 잘하는 노하우 일단 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ASMR 볼 때 아, 이렇게 내면 소리가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 좋구나 하면서 좀 보면서 연구를 하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어만 보기나 수다 영상 좋아하는데 유독 이 단어가 팅글 돋는다. 그럼 저는 은재님 중 이 인젤 ASMR님이 ASMR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했듯이 슬라임에서 굉장히 비슷했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했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말할 때 일부러 좀 수다 떨 때 바이어름이라고 하죠. 톡톡 터지게 말하려고 약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수다를 좋아해서 수제비님이 토킹하실 때 톡톡 바이어름이 터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약간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카펠라님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완전 좋아하고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었어요. 강아지 대 고양이. 저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너무 귀여워하지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헤드셋 정보가 어떻게 되시나요? 헤드셋은 알리에서 샀고요. 주소를 밑에 달아놓겠습니다. 이상형 잘난 체 하지 않는, 겸손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내 말 잘 듣고
정말 많은데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브리짓 존스 일기예요.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최근에 생일 파티. 평소에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나요? 정말 요즘에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밖에 안 들어요. 환희랑 환희 연불 시작했습니다. 세븐틴 노래 중에 가장 즐겨 듣는 노래 있나요? 제가 여자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듣는데 남자 아이돌 노래 약해요. 세븐틴 노래 중에는 달링이랑 월드, 이거 두 개 예전에 댄스 레슨 춤 수업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9이고요 94년생입니다 만으로는 28 동안입니다. 유튜브 말고 다른 직업은 최근에는 댄스 레슨으로 춤도 가르쳤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인포메이션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뭐 뮤지컬 배우도 꿈꾸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키는 166입니다. 165로 알고 살았는데 최근에 건강검진하니까 165.9가 나오더라고요. 즐겨보는 웹툰은 네이버 웹툰은 소녀대판 아우수리 전쟁 그리고 또 그거 뭐지 바리피플 이런 거 좋아합니다. 즐겨 듣는 노래는 Fly to the Sky의 중력, Missing You, Sea of Love. 가슴 아파도 대체 뭘 드시고 그렇게 귀여우세요? 제 음식 자의 음식 디저트 밀면. 밀면 너무 좋아하고요. 냉면보다 밀면이 더 좋고 비빔면도 좋아하고요. 파스타도 좋아하고요. 좋아하고요. 분식류를 좋아해요. 디저트는 다 필요 없고 편의점 과자 제일 좋아합니다. 화장주리님 뭐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창의력 부족이라 질문이 생각나지 않네요. 위니빌리 추천 젤리. 저는 위니빌리에서 콜라 맛인데 새 그런 거 뭐라지? 사워 그거 신거 뿌려져 있는 콜라 젤리 좋아합니다. 보면 위로가 되는 유튜브만 처음입니다. 감사드려요. 카필러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저는 먹는 걸로 불거나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노래방 가서 2시간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시도하고 싶은 컨텐츠는 지금 기획 중인데 아이돌 인적하고 띵글 인터뷰 찍기로. 근데 정말 아이디어는 많은데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게으름 완벽주의가 있어서 시작을 잘 못하겠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명언이나 문구.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옛날부터 참 좋아하는 말이었어요. 여덟 단어라는 박국련의 여덟 단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제 마음에 꼭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증상 어떠셨나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열도 많이 나고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는 무기력이 심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좀 다 하기 싫고 세상이 재미없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네요. 장국가나님 뮤지컬 전공하셨는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최애 뮤지컬 넘버 어떤 걸까요? 정말 너무 많은데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저는 황태자 루돌프의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너 하나만이라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 고르라면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또 생각이 나네. 랜드도 좋아하고요. 랜드에 제일 좋아하는 곡 고르라면 파이널 B 엔젤이 뛰어나오는 장면. 그 다음에 리보일은 알리에서 산 거 맞고요. 주소는 밑에다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What's in my bag. 네, 언젠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많이 들고 다니지가 않고 간소화해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좀 부풀려서 과장해서 거짓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네요. 저도요. 당장 여행을 간다면 저는 베트남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장거리하기 직전에 베트남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과 부당해서 언뜻 그런 거 생겨가지고 베트남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한이 맺혔어요. 베트남 정말 가고 싶어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시나요?
재밌게 놀 겁니다. 그건 제 브이로그 채널에 올릴 테니까 브이로그 채널에서 봐주세요.
살면서 들은 말중가장좋았던말지금갑자기생각나는게있는데제가맨처음에서울었을때좀많이힘들었어요미래에대한불안감도있고그때사귀던남자친구한테도차였었고부모님이랑도처음떨어져살고친구들이랑도처음떨어져살고서울에올라와서미래도불투명하고여러가지상황이다겹쳐서정말힘들었고우울했는데그때아는오빠한테전화를했어요 예전에알고지낸오빠인데그오빠가이제방송국 PD 거든요그래가지고좀도움을얻고자제가이제그런쪽으로가고싶어하니까전화를이렇게했는데막너무우울하고힘들다좀이렇게얘기를했더니그오빠가엄청나게감동적으로얘기를해줬는데가영아너는저한테제명당하신분들많습니다그래서주변에좋은사람들만있고
밸런스 게임에 과몰입하는데 완전 과몰입하고요. 완전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밸런스 게임이라는 명칭이 없을 때부터 친구랑 상상극장이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막 했어요. 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책 읽기. 저는 무조건 책 읽기였고요. 책 추천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오래된 비밀이라고 이서윤 씨가 쓴 책이에요. 오래된 비밀. 약간 사주 얘기라서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살짝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좋게 봤어요. 남은 글과 비교해 가면 항상 뭐든지 제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진지한 조언 하나만 해주세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니로서 일단 저도 남들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열등감이 저도 심하고 시샘도 있고 질투도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질투가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만약에 돈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서 현타가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솔직히 한도 끝도 없잖아요. 부러워하면 부러워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돈에 대해서는 아예 사라진 게 어차피 난 잘 벌 거라서 좀 이렇게 정신승리를 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간에 그냥 남들과 하는 비교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어차피 부러워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처지나 제대로 잘 알고 자기 객관화하고 할수 있는 거에서 그냥 열심히 하자.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얘기했고, 멘탈 관리 얘기했고, 인생 제도 목표도 얘기했습니다. 자동화. 뚱땅뚱땅님, 제가 슬라임 채널일 때부터 봐주신 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내 166 얘기했고, 하루 루틴은 일어나서 뒹굴거리다가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덕질하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남자친구 만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집안이라거나 유튜브 기억에 남는 영화 헤어질 결심. 2000년도에 본 것 중에 헤어질 결심이 제일 좋았어요. 제 연애는 아니 그 다음에 혈액형은 AB형. 앞으로 꿈은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요.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어서 꼭 교육 공연 했지만 상업극을 안 해봐서 핸드폰 배경화면은 이겁니다. 최근 들어 가장 기쁜 일은 생일 파티 받았을 때 기뻤고요. 슬픈 일은 제가 환희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환희는 데뷔 22년 차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처럼 활발히 활동을 안 해서요. 그게 너무 슬퍼요. 버블도 해줬으면 좋겠고 V앱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요즘 취미는 덕질. 싫어하는 음식은 그냥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변식해요. 당근, 대파, 피망 이런 거 싫어요. 좋아하는 2D 캐릭터 제일 좋아했던 2D 캐릭터는 하쿠. 생가 지히로의 하쿠. 멘탈 무기력증 회복방법. 무기력할 때는 그냥 무기력하겠어요. 멘탈이 흔들릴 때는 제 정신적 지주가 있거든요. 제 목과 선생님이 제 정신적 지주인데 그분한테 좀 얘기를 하고 의지를 하고 위로를 받고 그래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냅니다. 화가 잘 나는 편이라서요. 제가 화내도 그렇게 막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아요. 워낙 감정이 폭이 커서 화가 날 때는 화를 냅니다. K-POP 노래를 부를 텐데 제 그룹이란 죄가 있으신가요? 요즘 K-POP 그룹 중에서는 당연히 뉴진스죠. 뉴진스 중에서는 에린이가 좋아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카필러 언니의 개인적 가치관 오는 경험. 예전에는 오지랖이 넓어서요. 고민 상담도 해주고 과몰입을 심하게 했는데요. 요즘엔 조금 바뀌어서요. 얘기 고민 상담은 들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자. 연애 상담은 해주지 말자.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예민한 건가 생각하지 말고 쪼잔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서운한 거 얘기하자. 고3 때는 제가 제
체육, 제대 입시 준비할 때라서 한창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수능도 잘 봐야 돼서 영어 과외도 열심히 받았고요. 그때 짝사랑을 좀 심하게 해서요. 체육하고 남자의 짝사랑도 했고요. 저한테 사랑은 무엇인가요? 앙금 품절이요. 사랑의 교훈이 있다면 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자존심 안 부리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다 표현해요. 근데 그게 질려서 떠나면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요. 숨기는 건 싫어하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요, 제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본인이 연애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요, 진짜 사랑이 맞을까 의심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이 불행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해요. 평소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제 브이로그 채널에 오시면 제 평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뮤지컬 하나 고르라면 아무래도 랜드를 하겠습니다. 아니다, 제 뮤지컬 바꿀게요. 빨래. 빨래고 넘버는 한 걸음 두 걸음. 요거는 세 개 다 얘기했으니까 패스할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 잘 될 거란 기대감으로 동기부여놓고요. 쉬고 나서 나오는 그 충전. 그런 게 에너지가 되고요. 행복은 그냥 인생이 행복합니다, 저는. 저 실제 성격은요, 엄청 말고요. 나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뭐. 기가 잘 빨려서요. 신날 때 신나고 또 조용할 땐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아까 말했듯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성공한 유튜버, 뮤지컬 배우, 환희성덕.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요.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은 바셀린입니다. 바셀린. 요즘 갖고 싶은 거는 Fly to the Sky 앨범을 모으고 있어요. 전체 앨범을 모으고 있어요. 다 모아갑니다. 능력에 상관없이 경험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대극장 뮤지컬 배우, 주연. 최근에 꾼 인상적인 꿈. 제가 꿈을 맨날 꿨는데요. 요즘에는 인상적인 꿈은 안 꿨지만 꿈에서도 많이 덕질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 애인이 친구에게 입을 잡아줬는데 안 된다. 제 남자친구가 다 같이 하는 사이가 되게 많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잡아줘도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 갖기, 연애 분야 병타 이상으로 장악하기. 무조건 1번.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아까 말 안 했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래를 정말 졸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기대, 온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 안 걸고 내가 말을 못되기. 1번 할게요. 저는 MVP라서요. 제외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친구 애인과의 바람. 애인의 친구와의 바람. 애인의 친구와의 바람 하겠습니다. 친구 애인은 좀 저는 친구 전 남친, 뭐 친구 전 친구랑 조금 닿던 사람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절대 안 돼요. 빚 10억 있는 내 이상형이랑 결혼. 연봉 1억인 정말 내 취향 아닌 사람과 결혼. 1번 하겠습니다. 전 아직도 로맨틱해서요. 사랑이 중요하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볼 때마다 아이들 흉화 생얼이야. 너무 분위기도 그렇고 비슷하신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제가 슈화 닮았다는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떤 분위기를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머리 감았고 얼굴 하얗고. 저는 약간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고요. 과찬이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 말에도 반박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닮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는 이도현 되게 좋아했어요. 스위트홈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제 음식 얘기했고 스트레스 얘기했고 TV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 거의 안 보는데 하나 본다면 분명 특급 TV 특급 프로그램 맞나? 여고 출입반 여고
방에서 제대로 얘기해볼게. 뭐 짝사랑 썰이라던가 연애 아니면 인생에 대한 가치관, 뭐 미래 목표 이런 것들 더 자세히 다음에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다 봐주신 분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사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자요.